안목구호 드리겠습니다. 항상은 2013년도 12월 4일날 항상 매번 2013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4일까지 수급 내기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확인 다음으로는 수입은 2012년도 2월 1일이 3,954만 4,025원을 인수받았고요. 2013년도 2월 1일 및 처음 수입 내역이 앞에 받은 것이 1억 437만 5,098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내역은 2013년도 10월 3일까지 총 행사별 지출 금액이 5,634만 5,098원을 확인하였고요. 2013년도 지출 내역은 모의비 지원비 지출 금액이 300만 원, 그다음에 공사 지원 지출 금액이 20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도 회원 상급이 및 비리, 상업이 등 기타 지출 금액이 1,490만 2,600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12월 3일 현재 시장 광고는 보통 예금이 1,267만 6,765원, 아니 정기 예금이 5천만 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간 저희 감사장 화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및 수입 지출 내역을 검토 확인한 바 수입 지출이 5천이 지출되었고 그 중심 그리고 첫번째로부터 수출 사항과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10월 26일 야외 등의 준비를 많이 하였으나 선설 기능이 제도하여 남기 요소가 있었으므로 실제와 야외는 통합으로 실시한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입 부분에서 임원인들 임원의 납부가 많이 아파지셨는데 몇번 받았고요. 각 지수 회원님 분담금이 입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임원회비 징수가 유입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회비 책정 및 회비 납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만 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무 현황보고에서 유인물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보통 예금 잔액이 667만 9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인물 오류로 1,767만 9,795원. 감사님들 감사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다. 요거를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절차 보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제1호가 2013년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안 규정 개정을 상정합니다. 예, 규정 개정안은 인쇄물과 별도 저희가 두쪽 자리로 인쇄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개정 사유 자체가 지금 공사 윤리위원회가 저희 규정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사 윤리위원회 자체가 좀 활동이 지지긴 하다 보니까 그쪽 동호회로 편입을 해서 동호회에서 공사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어떤 안에서 지금 공회로 변경을 한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4조, 저희 규정에 제4조 12항에 보면 임원에서 공사윤리위원회 공공위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설치를 하고 12항에 성경위원회 공회를 준비해서 공사, 산업, 골프, 여성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인데 이 개정에 따라서 이제 5조에서 공사윤리위원회라는 명칭을 공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일기 정승입니다. 제2호의 노안에 대한 공사윤리위원회 조직을 일반 동호회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준희 회장님이 계실 때 공사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오한성 총회장이 계실 때 작년에는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해서 어느 단체보다도 사실 우리 공사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어떤 각광과 나름대로의 어떤 통파상공의 동경인의 위상을 상당히 업그레이드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총회 최상수 총회장님께서 저희인데 사실 공사윤리위원장을 안목하게 청을 하셔서 저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공사윤리위원장을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큰 일을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나 이분을 상공회 회장님과 최상수 회장님께서 6.25 체면 사실 때 보험병원에서 안돈 200만 원으로 우리가 2천 명의 밥을 나눠주고 감자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주는 그 가면은 참석하신 분만이 분명히 느낌을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서 공사윤리위원장으로서 이 제정된 우리 정관에 있는 목적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이 측을 동호회로 엮어진다면 아마도 활동은 더욱더 미비하리라 생각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수락하지 못함에 이 안은 의안을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